이제 양쪽 화살표로 생긴 검은색, 검정색 이 부분을 없애버리고, 원래 노란색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우리가 원래 그런 것처럼 만들어서 위에 하얀색으로 타자를 칠 거예요. 우리는 얘네는 교학사 예제라서 교학사라고 아까 영어로 써 있었는데, 우린 휴먼 컴퓨터니까 휴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은요, 보시면은 이제 테두리가 검은색 테두리 안쪽 방향으로요, 검은색 선택이 안 되게 안쪽에 있는 노란색 부분을 다 선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엇으로 하냐면요, 퀵 셀렉션이라는 툴, 요게 이제 문지르면 선택이 되니까 편하거든요. 그래서 퀵 셀렉션 툴로 문지르세요. 이런 식으로 안쪽에 이렇게 다 선택이 되게끔 잘 문질러 주시면 돼요. 자, 선택이 잘 되어져 있으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세요. 전경색은 이쪽에 노랑 중에 좀 어두운 부분을 빨아들이고요. 배경색은 노랑 중에 밝은 부분을 빨아들이세요. 그래서 전경색과 배경색이 교묘하게 이렇게 밝기가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교묘하게 차이가 나요. 네, 교묘하게 차이가 나게 해서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전경색이랑 배경색이, 전경색은 조금 어두운 노란 계열, 배경색은 조금 밝은 노란 계열,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요, 뉴 레이어 누르는 거 있잖아요. 여기 휴지통 옆에 거요. 요거를 눌러서 레이어 1번을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비어 있어요, 현재는요. 현재는 비어 있지만 선택 영역은 여전히 우리가 있어요. 선택 깜빡깜빡 되는 게 셀렉트가 있는데, 이때요, 그 그라디언트라는 툴이 어딨나 한번 찾아보세요. 지우개 바로 밑에 있는데 3초를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그라디언트 찾아가지고 옵션이요, 색이 지금 전경 배경이 섞여 있나 확인하시고, 다른 색으로 되어 있다면은 이 부분을 클릭해서 전경 배경이 섞이는 색으로 선택을 다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대각선이라고 해야 되나? 셀렉트 범위에서 대각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시면 눈을 껐다 켰다 해보시면은요, 뭐 그냥 비슷하잖아요? 약간 드래그가 좀 잘못됐었나? 이렇게 할까? 뭐 이렇게 해서, 뭐 약간 뭐 차이가 많나, 나도. 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니까 다시 하시면 돼요. 선택할 때부터 다시 하세요. 그러니까 그라디언트 하기 전에요, 뉴 하기 전에 퀵 셀렉션 있죠? 거기서부터 다시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됐고요. 일부러 제가 백그라운드 레이어의 눈을 좀 껐다 켰다 해보고 있는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지금 해보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선택 그 셀렉션 이거를 삭제를 없애겠는데 컨트롤 D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D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봐요. 현재 오퍼서티가 100인데 한50 정도로 낮춰줘 볼까 봐요. 살짝 오퍼서티 낮춰주고요. 그러면 밑그림이 이제 보이기 시작이거든요. 약간 낮춰주면. 그러면 왜 그걸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못 같은 건좀 최대한 살리고 싶어서 이 부분 살살살 지워서 빵꾸를 뻥 뚫어주면 밑그림이 보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우개로요. 지우개로 그 부분을 지우개를 조그맣게 해서 살짝 지워서 표시나게.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이세요? 빵꾸가 나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빵꾸를 내고 있어요. 이렇게 지우개죠? 평범한 지우개, 조그만 거로 살살 지우시면요, 구멍이 나면서 밑에 못이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밑에도 그렇게 지금 할게요.
밑에도 큰 못이 있어요. 뭐 조그만 거 그냥 포기하더라도 큰못 같은 경우는 좀 해줘도 될것 같아서 큰 못도 살살 지울게요. 아이고, 잘못 지으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됐죠. 이렇게 지우개로 살살살 지웠어요. 그래서 밑에 못이 보이도록. 네, 지워지면 못이 나타나겠죠? 네, 이렇게 못이 나타나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는 하얀색으로요, 흰색으로 타자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타자 치시면 돼요. 평범하게 타자를 돌리지 마시고요. 타자 친 다음에 돌리시는 것보다 가만히 놔두시는 게 좋아요. 돌리지 말고 가만히 놔두시는 게 좋아요. 크기도 별로 키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가만히 타자만 치고 약간 굵직한 타자 있죠? 그리고 가만히 놓으시면 되겠어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뭐, 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 휴먼이라는 영어 글자가 파란색이 보이시죠?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요. 이거를 누르세요. 알파벳 C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Convert to Shape. C로 시작됩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T 하세요. T. 컨트롤 누르고 T 하세요. 자, 오른쪽 마우스에 알파벳이 D로 시작되는 거 누르세요. Distort D. 자, 그러면은 코너 부분에 뭐 이렇게 꼭지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네 군데에 사각 그쪽에 끝에 사각형 뭐점 같은 거 있죠? 네 변의 끝에 그 모서리 끝에 점 그거 만지시면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림자 효과까지 좀 줄까 해서 드롭 쉐도우 하겠습니다. 드래그 화면에 대고 드래그 하면 이렇게